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오늘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. 까지 올라왔었나 보네요. 그다음에 마구간으로 왔고. 자. 일단은 보자. 코랄호 오라이트. 파밍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. 일단 보자. 여기로 해서 여기로 올라갈까? 아니면은 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까? 지금 고민 중인데. 막상 오고 나서 이렇게 변덕이 심해지는. 이쪽 방향이면은 반대구나. 일단 탑을 좀 돌아다니면서 열어볼까 합니다. 어차피 지도 다 찍으면서 탑 열어야 되는데. 일단 계획은 초반에는 탑, 인파, 방이 인파한테 가야겠네요. 인파한테 먼저 가야 되겠다. 탑은 천천히 해도 되고. 일단 오늘은 인파한테 가는 걸로 가죠. 인파야, 어딨니? 호감도가 아직 낮아서 말을 안 듣습니다. 지금 내린 이유는 여기 코르그 꽃이 보여서 열매 얻으러 잠깐 내려왔습니다. 열매 하나 얻었죠? 자, 말을 다시 타고. 이런 실패했네요. 염소 고기를 얻을 찬스였는데. 더럽게 마련한 차려면 좀더 있어야 되나? 잘 눌렀네요. 점프 눌렀지?
아무래도 예전에 좀 하던 게 있어서 진행을 했는데 무리는 없는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전 데이터가 아닌데 이전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헷갈릴 때가 좀 있습니다. 새로 시작했는데 이러다요. 지금 이쪽인데 여기 가야 되거든요. 맞나? 다시 좀 킬까요? 여기네요. 일단은 바로 앞에 있는 탑이 있으니까 탑을 좀 올라가 볼게요. 말은 잠깐 내려놓고 탑 투어를 다시 할 줄이야. 탑이 뭐 방해꾼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 가면 좀 달라지겠죠? 버섯이구나. 언제 따라왔어? 옆에 화살쟁이들이 쳐다보고 있으니 얻는 도망. 왜 못 올라가니? 자. 회피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게 회피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옷의 탑이고요. 다행히도 뭐 적들이 그렇게 무서운 애들이 없어서 여기도 그냥 금방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태미나가 좀 딸린 게 문제긴 한데 그래도 전에 하던 게 있으니 대충대충 하면 되겠죠. 이 정도에 뭐 세 마리쯤 남았을 텐데 떨어져도 아직까진 안심이고요. 자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빨리 올라가서 탑 활성화 시키고 얻는 인파한테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호수의 탑 활성화 시켰고요. 이게 마스터 모드였으면 아마 밑에 몬스터들이 더 많았을 것 같긴 한데요. 마스터 모드를 할 계획은 아직 없어요. 근데 뭐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. 단지 몬스터들이 좀 세져서 그런데
어차피 거대말 얻고 시작하는 거라. 그것도 다리 위에 그 몬스터들 말 타고 지나가면 그냥 쑥 지나가죠. 자, 탑을 열었으니 스탬프 삭제하고요. 하이리알호가 나왔고, 여기 건너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, 전에 예전에 할 때는 일로 돌아서 올라갔던 것 같아요. 뭐 그것도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. 자, 올라온 김에 좀 포인트 찍을 만한데 찾아서 찍어주죠. 잘못 찍었네. 삭제하고요. 여기 빨간색 딱 맞춰서 찍어야지. 안 그러면은 위치가 좀 많이 달라져서. 이쪽은 이미 있을 것 같은데. 이쪽 방향이죠? 없네. 없네요. 없는 데가 있구나. 자, 탑두개더 찾았고, 이쪽 또 하나. 여기도 안 찍었겠죠? 생각보다 많이 안 찍었네요. 처음 시작할 때좀 많이 찍고 시작했던 것 같은데. 여기는 찍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. 일렬로 있는 거 보니까 이쪽 위에는 다 찍은 것 같고. 일단 말한테 돌아가겠습니다. 어차피 다리 건너야 돼서 다리 쪽으로 날아가면 되겠죠. 스태미너를 좀잘 보면서 최대한 가까이. 이쪽이 아닌가? 코르그 열매가 있는 곳이 있었던 것 같은데. 주먹이 딴 데로 잡혀서. 말이 못 오네요. 데리러 가야 되네. 멍청한 놈들. 이 녀석들. 화살이 날라오기 때문에. 말이 다 잡아버리는 건가? 역시 거대말. 저이죠. 거대말의 힘. 왜 들켰지?
들켰네요. 가야지. 뭐 한 마리는 잡았으니까. 와, 역시 거대말 강력하죠. 자, 쓸데없는 것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. 도끼가 지금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버리고, 여기 부메랑으로 바꿔주고. 다리 쪽에 호로구 열매 좀 있을 텐데 지금은 넘어갈게요. 다리가 메인이, 다리가 메인이래. 호로구 열매가 메인이 아니니까 일단 위쪽으로 해서 데스마운틴 쪽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고요. 잘못해서 하이라이성 방향, 하이라이성을 성 방향으로 가면은 뭐지? 가디언들이 나타나서 죽을 위험이 증가하거든요. 초반에는 좀 준비가 될 때까지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. 여기 뭐 어차피 위치 찍어봐야 안 나오는데. 코로그 열매 얻으러 들어왔고요.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자, 나갈게요. 초반에 지금 좀 모아놓는 게 카카리코 마을 앞쪽에 그 여기 있어? 아무튼 그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 보크린이었나? 딴 데로 가는 느낌이죠? 하이라 역참 마을이라. 지금 저 위쪽에 있던가? 요 앞에 있던가? 사당이 있네요. 사당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냥 갈 순 없죠. 산 타는 것도 아니고. 뭐 이렇게 해골들이 많이 나와. 바시랴코의 사당을 뒤로 하고 다시 말한테 가고 있습니다. 활 든 놈이 있어서 지그재그로 가고 있는데 화살은 안 날라오네요. 주워 줘야 되는데. 자, 앞쪽에 지금 쌍둥이 산의 탑이 보이는데 여기 탑도 올라가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. 위쪽이었나? 저기 보이죠? 여기 열어놨었나? 색깔이 노란 걸 보면 안 열린 것 같은데. 코로그 열매도 하나 있네요.
여기는 쌍둥이 산에 정상이랑 중간에 사당이 있어가지고 한 사당이 한 3개쯤 있었던 것 같아요. 넘어왔고요. 구로구 열매 하나 얻었고 이대로 바로 탑으로 올라가겠습니다. 여기 크게 몬스터가 없었던 것 같아요. 탑을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몬스터 유무가 지금은 좀 크죠. 그럴만도 한 게 도감을 채울 목적이라 몬스터를 많이 잡아버리면 그 처음에 나오는 몬스터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의 최대한 안 잡고 있어요. 말로 잡은 건 뭐 어쩔 수 없긴 한데. 그리고 탑까지 올라온 김에 쌍둥이 상을 올라서 사당도 좀 갈까 합니다. 사당 끼켜봐야 3개밖에 없으니까. 그러다가 임파한테 못 갈 것 같긴 하네요. 임파가 메인이었는데 이럴 수가. 탑만 열고 끝날 것 같은데 이거. 쌍둥이 탑인가요? 진도 활성화 했고요. 아마 정상적으로 하면은 쌍둥이 산의 탑 여기를 아마 처음 여는 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그 시작의 대지에서 나와서 이쪽이 올라가기가 편해 보이죠? 사당은 저기 반대편 산일 거예요. 그래도 올라가기는 이쪽이 더 편하니까 여기로 왔고요. 어디로 올라가야 편하려나 보면서 지금 뛰고 있는데 여기 바위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치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. 올라가자마자 있을 것 같은데 요 바위가 아마 바위일 거예요. 얘인가? 반항 안 하는 거 보면은 저거 맞을 것 같아요. 여기 밑에 광석도 달려있는 게 200%
가까이 가면 올라오겠죠. 응, 올라온다. 쌍둥이산의 바위 동생이었던 것 같은데. 어, 형이네요. 바위로 깨우고 도망가고 있습니다. 꼭 깨울 필요는 없었지만 어차피 뭐 바위 던져도 여기까지 안 올라와요. 자, 정상을 향해 가고 있고요. 전 깨진 게 올라오는 거라 어차피 맞지가 않아서. 이랬는데 딱 정통으로 맞으면 많이 아프겠죠. 너무 스태미너가 딸리는데. 자, 산 오를 때 TV라면 뭐 원만한 경우는 이렇게 스태미너 다시 채우면 되고요. 어차피 끝까지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점프해서 올라왔습니다. 지금 요정이 세 마리 있죠? 어차피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서 정상까지 계속 올라갈게요. 이 정도면 완만한 건 아닌데 링크가 체력이 좋죠. 이 정도면 점프해도 될 것 같은 느낌. 바위로 형이 있다는 얘기는 반대편에 동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, 추워졌죠? 체력도 없고 지난번에 잔뜩 만들어놓은 게 이럴 때 써야 돼서 만들어놓은 거랑 하나 먹어주고 자, 호로가 얻고 반대편에 여기 보이시죠? 아래에도 있는데 뭐 보이지가 않아요. 여기 바로 아래에 있을 거라서. 어, 살짝 보이네요. 저기 어, 바로 아래에 있어서 그냥 가면 보도 올라갈 확률이 있어서 좀 아래쪽으로 내려서 올라가고 있고요. 지금 가파르기 때문에 대쉬에서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올라오기가 꽤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쉴까요? 조금씩 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거의 다 올라오긴 했네요. 정 안되면 저기 스태미너 포션 만들어 놓은 거 먹으면 되니까. 아, 여기 사당 이름을 안 봤네요. 사당 이름이 시베리로의 사당에 도착했고 볼 일이 없죠. 자, 두 번째 사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시베리아스의 사당 포인트 열어주고요. 자, 이제 세 번째
세 번째 또 반대에 있는데 어디지? 어디 있을까요? 반대가 아닌가? 저 아래 아래쪽에 있네요. 반대가 아니라 바로 아래쪽에 위치에 있었습니다. 이것도 떨어지면 가기 귀찮기 때문에 조심해서 내려왔고요. 리다히의 사당 포인트도 열고, 자 이쪽 방향이죠. 지금 가던 방향이 말을 일단 좀 불러주고, 말이 못 오는데 거리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가죠. 어차피 저기 마구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. 여긴 보물상자가 하나 있었네요. 여행자의 활이라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고알보단 낫겠죠? 자,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있어 사당이? 아, 마곡간 사당인가 보네요. 마곡간까지 진행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무기들 좀 있긴 있는데 무기는 지금 뭐 어차피 못 먹으니까 버리고 마곡간까지 지금 뛰어 가고 있습니다. 말이 마곡간이지? 사실 사당을 가야죠. 사당이 정상적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요 위쪽 절벽 쪽으로 올라왔고요. 여기 가시들이 있어서 그냥은 못 지나 못 들어가거든요. 하유 다마의 사당 포인트 찍었고요. 나가는 방법은 여기. 아이고 아이고 안돼. 여기 가시 피해갖고 가려면 약간 머리 아픕니다. 여기서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. 마오간까지 도착했습니다. 쌍둥이 마오간에는 여기 아저씨가 말 잡는 거 알려주시는데 지금은 안 할게요. 2분인가 안에 잡아야 되는데 이 시간 안에 잡아오기가 귀찮기 때문에 미리 잡아다 놓고 하는 게 더 좋거든요. 마이카지만 잡아놓고 가죠. 말이 어딨냐. 이 근처에 말이 좀 있을 텐데 어째 한 마리도 안 보이죠? 저기 있네요. 예전에 물약 이거밖에 없었나요? 만들어보는 게 있었는데 전박이가 잡기가 편하니까 전박이한테로 가고 있습니다.
바로 탈 수 있거든요. 길 들이 안 듣기 때문에. 약간 말은 안 듣지만 대충 이쯤에다가 세워놓고 좀 더 뭔가 너무 멀리 되면은 데리고 오기 귀찮으니까 이쯤에다 두고 의뢰를 받으러 나왔습니다. 승부하자. 2분. 자, 타이머 재고 있는데 전력 지주에서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자, 몇 초죠? 뭐 아무튼 야생마 미션 끝냈습니다. 아니요. 자, 거대 말을 데려가기로 하고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손에 보면은 여기 탑 열고 오면서 여기 호수의 탑 열고 오면서 쌍둥이 산 탑과 여기 사당들까지 하고 쌍둥이 마구간까지 왔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